40cm 차이 나네요. 아, 뭐냐, 60cm 얘기가 서는데. 어, 광수 씨 키 크시긴 해요. 아, 광수 씨. 거짓말인 것 같아요. 90 넘는 것 같아요. 90 넘어요. 광수 씨가 너무 키가 크니까 그런 또 좀 이 서로 러브라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약간. 상대역이 있었어요? 아, 이번에, 이번 영화에서는 멜로 씬보다는 배드 씬이 있어요. 어, 진짜? 이상요? 와, 이거 되게 많이 보겠다, 영화. 아바타 때 없었나요? 아무튼 무슨 아바타 때 머리다 놓치지 않아요. 팔아놓으니까 괜찮아. 아, 아무튼 아니에요. 아니 그때는 배우들이 다 키가 크셔가지고 몰랐어. 아니 오늘 팔아서 입고 있으니까 정말 아바타 같아요. 광수씨 오랜만에 옷 좀 벗고 한번 뛰어다녀요. 진짜 아바타하고 똑같아요. 세 분이 또 함께 하신 그 영화인데 각자 역할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? 아, 저는 순진아라는 역할을 맡았고요. 전직 아이돌 여가수였다가 지금은 DJ를 맡고 있는데 그 DJ도 간당간당해서 이제 폐지 직전의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PD가 오셔서 겪는 좌충우돌 스토리입니다. 아, 재밌겠다. 아, 재밌겠다. 씨가. 어, 그러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그 PD가 광진 씨예요? 네, 제가 이제 새로운 PD요. 예, 새로운 PD죠. 제가 라디오국의 새로운 PD로. 결국 둘이 그렇게 알콩달콩?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. 아, 네. 라디오 그 저 PD와 어떤 그 DJ가 하는 얘기인데 갑자기 베니 씨는 거기서 왜 그러는데? 네, 그건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아, 무슨 오빠인가? 오빠야지. 오빠야지.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. 언제 개봉해요? 언제나. 1월 5일. 1월 5일 날 오빠야지. 라디오 PD, 현직 라디오 PD님이세요. 아, 네, 컬투 하시는 이재익 PD님이라고. 네, 어, 이재익 PD가 썼어요? 네, 이재익 PD님이 쓰셨어요. 그래서. 네. 저 애기하고 술친구인데. 아, 네. 그러면 또 오셔야겠네. 정말. 그래서 아무래도 라디오 현장에 대한 걸 되게 잘 담으신 것 같아요. 실제로 DJ도 한 적 있죠, 실제로? 네, 한 번. 일일 DJ 한 번. 하루. 어땠어요? 네. 해보니까 어때요? 재밌어요? 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. 왜요? 실수는 없었어요? 실수는 없었는데 생방송은 그 라디오가 3초 이상 그 아무 말이 안 나가면 방송을 시작을 해요. 그래서 뭐 기침이라도 하라고 막 그래서 혹시 까먹거나 말을 못하면 제가 방송 사고일까 봐 계속 막 계속 이러고 있고 맞아 막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. 시청자들 오래 기다렸니? 계속 진행해주세요. 빌리 조엘 방송 사고요. 네. 아, 첫 곡은 아, 요즘 굉장히 핫한 가수죠. 신진아 씨의 자작곡입니다. You're My Angel. 저희 영화에서 이제. 불러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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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줘. You're My Angel, Angel, Angel. 누가 내가? 그리 큰 사랑 영원히. 간직할게 이런 노래. 잘한다. 아니 저 이정진 씨도 저 몰라. 사랑이란 뭘까요? 전 그렇게 생각해요. 아 복식 호흡을 못 하나 봐. 우리 둘이 한 곳을 바라보는 거. 아~ 여러분 음악 듣고 이 흥분되는 분위기 신나는 분위기 2부에서 다시 만나요. 빨리. 해. 정범균 씨가 부릅니다. 네. 뿌잉 뿌잉. 아 잘한다. 잘하죠. 아니 근데 우리 지포가. 예.